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의 위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뭐 그렇게 제목 삼아도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진다. 그걸 의라 그랬죠. 디카이오순의 의. 그래서 의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게 의의 의.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돈과 시간을 관계에 쏟아부으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익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째는 말투가 지능이다. 말 잘해야 좋은 관계를 맺겠죠. 두 번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은 사랑해야지 믿으면 믿을수록 관계가 깨진다는 거고요. 적대적인 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있으면 망할 때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먹여주는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절의 전반적인 얘기는 마음을 제어하는 자예요. 우리가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기준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질 때 비로소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투가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험담이라든지 거짓말 이런 거 반대로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상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흉기를 얘기를 합니다. 방망이 그런데 어떤 번역을 보니까 철퇴래요. 이렇게 철로 만든 걸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죽는 거지. 칼, 살을 베는 거 아닙니까? 뾰족한 화살, 심장을 관통하는 거. 다 이건 흉기 정도가 아니라 살인 도구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말도 무기만큼 무서운 것이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는지 그건 뻔한 일이다.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잖아요. 그 레바논에 있는 산맥들 거기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답니다. 이스라엘들이거나. 그래서 북풍에서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이건 뭐 당연한 일이다. 참소하는 혀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절제하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대개 이런 거 언제 배우느냐 하면은 글쎄 저는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깨우치지 못하고 긴가민가 할 때는 내가 당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당해놓으면 야 진짜 억울하거든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라고. 그 말투도 지능이라고. 다정함도 지능이라고.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더라고. 왜?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추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지사지로 자기가 당한 걸 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그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겠죠. 요즘에는요, 그 장성들도 부하들에게 반말 안 한대요. 저는 요즘 군대를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야, 뭐 해? 밥 먹어? 이렇게 반말 했는데 요즘에는 장성들도 그 뭐 중사나 하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존댓말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깝다고 막 함부로 반말 쓰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해주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센스죠. 공감 능력. 센스 없이 말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고 애가 고등학생인데 가출을 했어요. 꽤 된 얘기인데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듣다가 옆에 원래 있으면 안 되는 분인데 괜히 와가지고 끼어가지고 앉아있다가 아 걔가 집을 나갔어요. 둘이 친구거든. 우리 집에는 안 나가서 다행이야. 아 그런 소리를 왜 해, 거기서. 원래 그 있어야 될 사람 아닌데. 아 그러니까 뭐 속마음이야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걸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를 통과하지 않고 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 가출한 부모님 그때 울었어요. 막 엉엉 울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더라고. 참 그게 문제가 되죠. 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설명해요? 머리가 나쁜 거지. 그래서 말투는 지능이고 다정함도 지능이고 이게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노래를 부른데 그렇게 이 말이 되느냐 이런 돌대가리가 어딨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머리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쌍히 계십시오. 저 머리가 나빠서 저런다고. 머리 좋은 사람은 역지사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추운 날에 옷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붐. 이거 해봤어요? 부글부글 막 끓어오른데.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하나님 말 잘하는 지능을 주십시오. 그죠? 말투의 지능, 다정함의 지혜를 주십시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언어의 온도가 따뜻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그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성경 말씀도 기분 나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딴 거 다 제켜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다정하게 할 것인가, 따뜻하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훈련해야 되죠.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부터 그렇죠. 다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을 때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그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지능이다 깨닫고 험담이라든지 거짓말로 상처 주거나 넘어뜨리지 않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잠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믿는 건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람을 왜 믿어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그래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믿으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더라고. 사람 믿었다가 뭐 다 해주다가 나중에 속았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잠깐 믿고 싶어져. 근데 아 믿음이 아니라 저분을 사랑해야지. 그냥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잘 도와줬는데 해코지하고 갔어. 그러니까 믿음직한 관계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 사랑했으면 또다시 용서가 가능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대상이 무너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사랑했으면은 사랑은 용서돼요. 뭐 이른바 7번 잘못해도 용서가 될 것 같아.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믿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지.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 용서가 가능하고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추억만 하면 다 사교 집단 같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너지는데 사람을 사랑하면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겠죠.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 아무거나 믿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너지는데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읽질 않았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 믿는 거는 부러진 일이에요. 이가 부러지면 못 씹잖아요. 발이 위골돼 버리면 못 걷지 않습니까? 뼈가 있는데 못 걷잖아요. 이가 있는데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러진 이다. 사람은 위골된 발이다. 그건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이 부러진 이고 위골된 발이면은 사랑해 줘야지. 아이고 발 위골돼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죠? 사랑해 주고. 부러진 이니까 그거 의지하면 안 되죠. 뭐 부드러운 음식을 준다든지 뭐 스프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오면요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 32편 6절 보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고난을 기회라 그랬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를 만날 기회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가 임하는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큰일 나잖아요. 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기회라고. 주를 만날 기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물론 홍수를 극복하게 될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한 인생으로, 큰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제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에 주님 만나는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회다. 그리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두 개 붙든다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나는 일이죠. 그 사무엘하 같은 데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칠 때 사실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간에 뭐 시므이가 뭐 비난할 때도 저 나더라.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의 험담 때문에 나를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보임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사람 의지하면 다 깨져버리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은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회가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철에 옛날에 보니까 선거를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선거를 별로 안 해봐서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하다못해 반장선거도 잘 안 나가봤으니까. 근데 그 선거철에 제가 이분이 들을까? 하여튼 뭐 어떤 분이 있어요. 뭐 선거에 나갔었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꼭 그 선거 브로커들이 와. 아, 지금 막상 막 합니다. 뭐 여기만 딱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뭐 어떤 때 몇백 표 차이로 막 붙고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다가 그분이 그 전문 브로커한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재판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당선 무효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면 사람 의지하면 결과가 안 좋죠. 그때 오히려 위기 상황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흑자도사지라는 거 알죠? 돈이 안 돌아요. 분명히 이익인데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 보니까 딱 두 달 차이야. 두 달을 버티면은 크게 융성해지는데 두 달을 못 버텨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달. 두 달이 두 달.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만 버티면 되는데 두 달 못 버텨요 그거. 그럴 때 위기 상황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찾겠죠. 사람 찾겠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더라고. 제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뭐 선거 얘기했고 제가 지금 경제 사업하시는 분의 경제 위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승리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도 늘릴 수 있고요. 상황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급한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더라고. 그래서 넘어가게 만들고 도울자를 보내주고 회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엎드리는 것만큼 강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거나 뭐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다거나 너무 급해가지고 수비 턱턱 맡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도움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꼭 어려움 당해요. 그럼 우리는 드디어 사필귀정이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을 주는 여유를 가져라. 이 똑같은 말씀이 뭐 로마서에도 인용되어 있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원수가 배고파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그때 먹을 걸 줘야 돼요. 목말라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실 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쌤통이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럼 그대로 우리한테 와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22절 보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숱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는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핀숱을 머리에 올려놓은 거 옛날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끈후끈하니까 얼굴이 뻘개진대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런 뜻이에요. 부끄럽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를 선대하면은 호의를 베푸는 여유를 가지면은 원수조차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그러면 원수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줘야 돼요. 원수를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같이 대해주면 하나님이 흡족해하시면서 마음껏 부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함부로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20절. 이게 똑같은 말씀 인용했죠. 내 원수가 줄게도 먹이고 목마르도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부끄럽게 한다.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죠? 사울왕이 원수 아니에요. 다윗에게. 근데 굴에서 죽일 찬스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왜 내가 당신에게 반역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24장 14절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원수가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원수의 대적의 입에서 나온 찬사.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승리라고요. 이게 승리. 여러분 칭찬은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원수에게서 들어야 돼요. 대적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주고 여유 있게. 베푸는 거.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원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가능함이 뭐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원수잖아요. 그 로마서 5장 원래 6절부터 나와야 돼. 8절, 9절, 10절 보면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다.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되죠? 내가 죽으면 돼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구원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언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성숙해졌을 때, 회개했을 때, 사랑했을 때, 깨끗했을 때. 아닙니다. 죄인일 때예요. 그게 용서죠. 용서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말 그대로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원수인데 원수를 위해서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 큰 은혜. 이제 우리가 시험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주십니다. 풀 수 있어야죠.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라는데 달란트 얘기를 했죠.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라고. 6천 데나리온. 20년치 연봉. 20년 곱하기 만. 계산듯이 귀찮아. 상상 못하는 돈이에요. 그죠? 1달란트가 20년 연봉인데 1만 달란트야. 상상 못하겠죠?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거든. 1000만 원. 100다니까 100일치 연봉. 아니 100일치 일당. 그래도 큰 돈은 큰 돈이죠.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1만 달러 탕감 받았다는 의식이 있으면 그거는 쉽게 풀어야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1만 달러 탕감 받은 나보다는 적은 죄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외쳐야 되겠죠. 그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죠. 25절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이게 굿뉴스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옛날엔 뉴스를 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굿뉴스는 생수 같대요. 여러분 기쁜 소식 들어봤습니까? 기쁜 소식. 저 같은 폐암 환자는 그래요. 뭐 6개월마다 병원에 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병원 가기 일주일, 2주일 전에보다 고민이 돼. 갑자기 전이 됐습니다. 뭐 뼈로 전이가 됐습니다. 뇌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것도 마지막도 준비해야 되잖아. 또 헤어질 준비해야 되고. 근데 우리 담당 의사는 참 냉정해. 딱 갔더니 없네요. 그게 끝이야. 전이 안 됐네요. 그럼 뭘 해야 돼? 그러면 뭐 그냥 사세요. 어떡합니까? 뭐. 근데 매력이 있어. 근데 매력이 있어. 그 안에 좀 따뜻함이 있어요. 참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암 환자한테 그거를 뭐냐면 전이 안 됐습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먼 소식.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재판하다가 억울한 사람, 무죄 선고 받았을 때 되게 기뻐하더라고. 무죄입니다. 그런 거. 자식이 실종됐었는데 찾았다고. 그게 굿뉴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그런 거 증거해주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사함 받고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냉수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 갚으라 그러지 말고 원수를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자원이 많잖아요. 좋은 소식을 자꾸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뭐냐. 마음 제어자의 위험성이죠. 28절 마지막 한 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 제어하는 건데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6절 같은 데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운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쁜 뉴스 때문에, 나쁜 뉴스가 뭐예요? 의인이 악인한테 굴복당했다. 그러면 뭐 이 더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있을 때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도 주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좋은 소식, 기회가 왔을 때 절제해야 되겠죠. 막 축복받을 때. 고난 당할 때는 주님 바라보고 축복받을 때는 절제할 적. 이게 꿀이 그게. 앞에는 꿀 먹으라고 그랬던 먹지 말라고 그런 게 뭐야?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여기서 꿀이라는 거는 기회란 뜻이에요. 축복.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꿀이 마음껏 먹을 수 있대도 절제하고 적당히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난 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축복 받을 때 참편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주만 바라보는 거. 그럼 흔들림이 없겠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혹독하죠. 혹독한 더위. 나 지금도 기억나네. 제가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9일 전.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에 그 잠깐 여행을 간 게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제가 있던 곳이 37도였어. 나 여길 왜 왔나. 습기 있고 37도. 걷기도 싫더라고. 제일 지연할 때가 35도였어요. 밤에도 32도야. 나 그런데 또 내가 세상에서 처음 봤네. 아무리 더워도 한 28도 이 정도 떨어지지 않나. 여행이 아니라 고행하러 갔습니다. 고행. 극기 훈련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참 저의 여행을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박물관 왜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에어컨이 잘 나와서. 그래서 공부만 하다 왔는데 하여튼 그랬다고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더위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도 더웠다 그러대. 되게 더웠고. 겨울에 요즘엔 좀 따뜻했지만 되게 춥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트럼프는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소리 맨날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넬러라는 사령관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미국 해병대가 많이 와 있는가 봐. 한반도를 떠나면 훈련할 곳이 없대. 왜? 한국은 특이하대. 조그만 나라인데 극한 더위와 극한 추위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 무기 막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노르웨이 같은 데서 아이 K1 전차를 살라 그러는데 여기 엄청 춥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 우리 철원은 영하 30도예요. 거기 25도래.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도 한국 추위를 보면은 얼어 죽는 거고, 그죠? 더위 그러면 대구 한번 들어가면 된대요. 38도. 24도는 더워요. 지난번에 우리 고성 선교 갔을 때 대만 사람들이 더워 죽는다 그랬어. 대만보다 더 덥대. 우리 한국 그래. 고성도 그렇고 대구, 대프리카, 아프리카, 대구, 아프리카, 대프리카. 나 대구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무지 덥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훈련하면 모든 훈련 다 한대요. 조그만 나라에서. 더운데도 감당하고 추운데도 감당하고 거기다가 또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도 많아가지고 험난한 지형도 다 있고. 그래서 외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 지고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험난한 지형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지형이에요. 게릴라전 하면 감당을 못하잖아. 살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 일본도 지고 중국도 지고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교차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사계절을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계절의 위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인생에도 추나 추동이 교차적으로 오는 분들 왜 내 인생 험난한가 그러지 말고 그 모든 사계절의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제어하고 주만 바라보게 되면 그보다 강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고난당하신 분 있으면 절망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서십시오. 환난 날에 주를 부르짖고 찾는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막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게 넘쳐나고 그럴 때 절제하십시오. 꿀 먹다가 망하지 말고 참편의 무게를 지킬 줄 알고 주신 것은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섬기고 엎드릴 줄 알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모든 속에서 관계가 풍성해지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왕.